안녕하세요. 6월 9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0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처절한 고통 중에 처절한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아픔과 현실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단절, 나아가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심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단절 속에서의 오는 아픔들, 그러한 사실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와 동시에 자기 연민에 휩싸여 탄식하며 절규하는 욥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는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는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주는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핍박하시며 나를 들어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고 나를 태풍 속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사실 욥은 다른 어떠한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아픔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아픔이, 영적인 단절감이 더 크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들, 그리고 그러한 처절한 현실들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만 했습니다. 욥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무엇보다도 다윗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만 그랬을까요? 욥만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적인 아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처절하게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 더욱더 예수님을 힘들게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처절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삶 역시 욥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예수님처럼 말 못할 고통과 아픔, 슬픔이 살아가는 동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할까요? 왜 그분을 의지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더 고통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저주받고 또 제자인 유다에게 팔려가고 또 같은 민족에게 나아가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저주받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실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욥을 묵상하지만 욥이 마지막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욥의 고백은 내가 이제 주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 이유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죠. 요한복음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인 거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터널의 과정을 지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